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억 5,19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.8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. 이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에 해양 방류를 시작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